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활짝 개인 해피해피한 불금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다육이 쇼핑을 많이 해갔고요. 남아도는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가 계속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육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다육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털어 왔어요. 한번, 어떤 것을 심을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어요. 아, 그리고 참저 뒤에 예쁜 아이들도 한번 감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흙을 다 뽑아 줘 봤어요. 요 아이들을 못 움심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요 앞에는 해리 왓슨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요거는 캡틴 케이. 네, 요거는 운동장 녹보금. 네, 저거는 화재입니다. 브레비고요. 이렇게 세 개의 꽃은 희성입니다. 희성. 이렇게 교배종들 몇 개를 좀 들여왔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블루 미니마입니다. 이만 보여드릴게요. 블루 미니마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요 꽃바구니 여기다가 한번 아이들을 심어볼게요. 이제 꽃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하거나 이제 못 움식기를 할때 주의할 점은 좀 비슷한 아이들 종끼리 심는 게 좋아요. 좀 이제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두꺼운 아이들끼리,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은 얇은 아이들끼리, 동형은 동형끼리, 춘추형은 춘추형끼리, 하형은 하형끼리. 요렇게 이제 심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여기 준비한 아이들은 거의 춘추형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입장이 좀 약간 두터운 아이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이제 희성 하나만 좀 약간 얇은데 요게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심으면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중간에 또몇 아이가 또 이렇게 중간에 가버려서 다시 뭐 심어준 아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제 못 움심기는 어차피 뭐 하나씩 심어도 가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못 움심기에도 약간 한두 개 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또 뽑아서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구성해주면 조금 더또못 움심기가 새로운 맛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못 움심기가, 근데 참 이렇게 하나하나 각자 개성 있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못 움심기를 해놓으면 꽃밭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렇게 못 움심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구멍을, 비닐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비닐로가 이렇게 막히면 또 이렇게 물을 줘도 이 아이들이 물이 흘러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비닐을 이렇게 뚫어놨고, 가운데를, 그리고 이렇게 이거 배수구를 깔아놨어요. 깔망을 깔아놨고, 이제 배수층으로 난석, 중간 난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다 깔겠습니다. 중간 난석을 이렇게 한 3분의 1쯤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마사와 상토를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달걀 껍질이나 훈탄, 아니면 펄라이트 등을 조금 섞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달걀 껍질, 영양을 위해서 달걀 껍질도 좀 섞어 놨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꼭 영양을 안줄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 집은 이제 이게 베란다 확장이라서 아이들이 잘 커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영양제를 줘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못 움식기를. 예, 그래서 이렇게 흙을 조금 먼저 깔아줘야 되겠죠? 깔아준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요쯤 놔두고 이제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요. 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 흙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키가 크니까 희성부터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옆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좀 캡틴 케이 있죠? 캡틴 케이가 좀 예쁘거든요. 캡틴 케이를 중간쯤에 좀 놓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쯤에 놓고.
프렙이 놓고, 아, 근데 이게 전에 되게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캡틴 케이는 놔두고요. 예쁜 색깔인 브레비 여기다 심어주고, 뒤에다 화재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화재 두 개가 아주 꽃과 같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두 개 이렇게 심어주고, 브레비 여기다 심고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특별한 아이들, 이 아이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해리 왓슨 이렇게 좀 늘어뜨려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밑으로 축축. 그리고 이렇게 심고, 이 안에다가 또 저는 블루 미니마를 심고 싶거든요. 두 개를 준비했지만, 아, 두 개 다 못 심을 것 같네요. 해리 왓슨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이게 좀 이제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요. 뒤쪽에다도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옆에다 하나 심어줘 보겠습니다. 옆에 화재 있잖아요. 화재가 이제 좀 중간으로 높으니까, 중간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 화재도 이렇게 같이 심어봐요. 이렇게 화재를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좀 키가 좀 너무 들어간다 싶으면 약간 빼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아까 심으려 했던 브레비. 네, 브레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브레비를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양토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 블루 미니마 하나 심어 볼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네,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해리 왓슨을 심기로 했잖아요. 해리 왓슨의 자리를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같이 심어줄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이렇게 해서 쏙 넣어주고요. 해리 왓슨은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또 해리 왓슨 늘어지는 거 하나 또 심어줄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심어줘 봤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리 왓슨 여기다가 옆에다가 뒤에다가 두 개 심고, 이거 블루 미니마, 이거는 이제 교배종이고요. 이거는 브레비, 화재 두 개, 희성. 이렇게 해서 이제 꽃바구니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좀 이따 잘 정리해서 여기 위에다가 마사토로 좀 복토를 깔아준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복토를 깔아줍니다. 중간 마사로 깔아요. 이거는 여기 좀 바구니가 커서 중간 마사로 깝니다. 꽃바구니를 완성해봤습니다. 예, 너무나 또 예쁜 꽃바구니 아닌가요? 아이 꽃바구니가 저는 꽃바구니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들도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조금 변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달궈서 오래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도 즐겁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는 모습도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드릴까요? 이건 해리왓슨이고요. 해리왓슨 조금 이렇게 축축 늘어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이거는 교배종이고요. 이건 블루미니마. 네, 이건 부레비입니다. 네, 이거는 희성이에요. 희성이고 앞에는 화재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또 모아서 모듬심기를 하니까 진짜 예쁜 꽃바구니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